10m 손해 보시는데? 스피드에 비해서? 너무 손해 보지. 이야,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렇지. 이게 찐이잖아요. 더 나왔죠, 지금. 10m가 더 나갔어. 총 구력은 언제? 구력이 1년 안 된. 네, 1년. 엄청 센데? 슬라이스가 좀 나고요. 한 60m 손해 보시는데? 스피드에 비해서? 너무 손해 보시는데? 지금 이게 한 여기 지금 270 몇 써 있을 거거든요? 조금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270이 가는 스피드 115마일. 좋은 장점은 언제든지 희망하는 스피드 하나는 늘릴 수 있으니까. 또 이게 거리는 네. 나중에 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죽었으면 좋게 드라이버가 죽으면 다른 네. 것도 잘 안 돼요. 어때요? 측면 시작이. 너무 멀리 빠지죠. 그렇죠, 멀리 빠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축이 좀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딱 백스윙 탑인데 여기 무릎이 버티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건데 네. 딱 버티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기 스웨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와 굉장히 역동적이고 멋있게 보인다는데 뭔가 버티고 있는 느낌이 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자 헤드 보세요. 헤드 몸만 신경 쓰지 말고 그죠. 네, 서로 합이 맞아야지. 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서 왼눈으로 이렇게 바라봐라. 네, 이런 느낌. 이 비싼 백이네. 이 비싼 백을 팍 칠 순 없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한번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이거? 네, 네 쉬운 겁니다. 자, 딱 헤드 여기 백에 두고 자 천천히 제어 능력도 없어. 어? 그냥 힘만 주고 몸만 많이 쓴 거야. 자, 올라가고 내려오고 맞춰보세요. 그렇죠. 그때 페이스가 많이 열려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조절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왼손목을 돌릴 게 아니고 내려놓으면 스퀘어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코킹이에요. 네. 코킹한 상태에서 뭐 끌고 오고 돌려봤자 이거는 거리에 아무런 영향이 안 가.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지면 이게 힘도 좀 풀리고 내려오고 오케이. 자, 자꾸 치죠, 이거를. 응. 올라가고, 내려온다. 올라가고, 내려온다. 어때요? 지금 느낌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지금 뭘 도와주는 거냐면, 스톱, 내려오고, 이러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죠? 네. 지금 패턴은 뭐냐면, 아이언 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드라이버 칠 때는 다 슬라이스 나는 거예요. 이거는 숏 아이언 칠 때는 되게 좋은 거지. 다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하다 보면, 그동안 이렇게 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포지션이 손이 앞으로 가고 페이스가 열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돌려요. 그럼 돌린다고 해서 똑바로 갈 수는 있는데 훅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며칠은 똑바로 가는데 꼭 이거 한 달 정도 하면 또 훅 나거든요. 그럼 또 밀 거란 말이에요. 쳇바퀴에서 못 빠져나와. 정확하게 내가 올라갔다가 뭐 하체를 쓰든 뭘 하든 항상 스퀘어. 그리고 제 시선을 잘 봐봐요. 항상 시선도 항상 이렇게 무너지셨어. 그런 것도 근데 여기서 여기 구간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무도 못 잡아줘요. 이 빠른 구간을 제가 어떻게 잡아줘. 본인이 계속 천천히 하면서 느껴봐야 돼. 아까 우리 목적은 뭐였죠? 인위적으로라도 지금 스피드를 좀 낮춰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좀 정타를 좀 맞춰봐야 돼요. 내려오고 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공 앞에 두고 방금 똑같이 해보세요. 올라가고 공 치면 안 돼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어때요? 흐름도 있죠? 네. 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좀 내려놓고 여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지. 그만큼 이쪽이 많이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을 한번 때려 볼게요. 지금부터 한 5개 칠 겁니다. 오케이. 스윙 다 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쳐보는 것도 어려워요. 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차라리 세게 치는 게 더 쉽거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나사 하나 빠진 느낌으로 이렇게 백에서 했던 느낌 살려서 올라가서 지나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타가 일단 좀 나와줘야 돼. 정타가 나와야 우리 뭐 힘도 안 들어간다. 오케이.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리고 싶으면 거리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라면 지금은 요 선에서 놀다가 10개 치면 한 7개는 나와야죠. 저는 거리는 저 정도만 돼도 만족해요. 그러니까요. 살기만 하면 좋아요. 드레스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아 공이 좀 많이 다 그쵸? 손도 그렇고 뭔가 몸 안으로 들어왔죠? 네. 이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네. 그쵸? 이제 비교가 확 되네요. 이게 처음 오셨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가서 진짜 한 300을 그치 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만큼 공을 맞출 정타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여기도 역동적이지 않아요? 몸도 많이 돌아갔고 이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는 거. 그러면 피니시 때도 균형 잡기도 훨씬 편해져요. 출발해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출발. 이 정도만 가도 돼요. 출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스윙. 아시겠죠? 스윙. 이렇게 뭔가 좀 탁탁 내려주고 던져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방금은 좀 편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봐봐요. 스피드는 스피드로 결국엔 나온다니까요. 힘 안 들이고 기존의 스피드를 낼 수 있어야 그게 기술을 터득하는 거거든요. 되게 가볍죠?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스윙. 나이스! 정타는 그냥 나올 거예요. 뜯어보면 확실히 바뀌었고 계속 밀죠? 좀 심하죠? 네. 아, 근데 이런지 몰랐다 이거죠. 네. 스스로는 이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계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회전 이 오른쪽 어깨가 안 보이는데 여기 아직도 이 오른쪽 어깨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골프는 회전 운동이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공을 치고 난 이후에 로테이션도 좀 되고 피니시 때 어때요? 여기는 뒤에 누워있죠? 네. 여기는 앞, 여기 던져진 헤드에 따라가서 딱 이쁘게 멈춰주잖아요. 누워서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이 던져진 헤드랑 같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만들어질 거냐 차이지. 제가 네. 아 이거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프를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에이 6개월인데 뭘 그런데 지금 그런 말 하면은 큰일 나요. 구력한 10년 지신 분들한테 큰일 나요. 다 겪어가는 과정인데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금 와서 한 거라고는 오히려 좀 살살 치세요. 뭐 저는 150만 치세요. 저도 살살 치면 잘 맞을 줄 알고 혼자서 살살 치면은 완전 안 맞아요. 지금 저랑은 좀 아마 달랐을 거예요. 네. 아마 밀면서 살살 쳤을 거예요. 앉아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고. 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니 뭘 앉지 말고 오히려 쓱 서봐봐. 여기 골반에 손 딱 대보세요. 여기서 여기 손바닥으로 아니 손바닥으로 쭉 그으면서 가요. 거울 보면서 쓱. 자 자꾸 주저앉죠. 네. 자 저는 위로 쓱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체중이 뒤꿈치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네, 해보세요. 뚜뚜뚜 이렇게 되세요. 잡아놓고 밀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찌그러지죠. 근데 이렇게 빠져주면 체중도 위로 올라가지는 느낌이 있어요. 디딤발을 쓰고 싶으면 아래에 있는 거 디딤발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에서 가는 느낌이서 좋지 않겠어요? 네. 쓱 올라가세요. 그렇죠. 해보세요. 쓱. 그렇죠. 떠주고 올라와도 돼요. 올라와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체중이 좀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차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기준은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고. 어? 이제 도는 힘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앉았다가 쓱 올라가면서 앉았다가 쓱 올라가면서 근데 지금 전혀 몸을 쓸 줄 모르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그동안 늘 이렇게 좀 오버해서 말씀드린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명치가 지면을 볼까? 지면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 밀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밀려. 그렇죠. 근데 여기가 가슴이 들려 그러면 여기가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가 할 때도 우리가 숙여져 있잖아요. 숙여져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혼자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다시 해보세요. 쓱.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점점 좋아지고 있어. 자, 여기서 저랑 악수.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잡아보세요. 오케이. 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퉁. 그렇지. 이거면 끝이에요. 1번. 악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숙여주고. 그럼 어때? 이쪽이 들어가죠. 네. 이쪽은 더 공간이 넓게 쓸 수 있어. 이걸 아크라고 하는 거야. 아크. 잡아보세요, 이제. 잡고. 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막 떨어지고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네. 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죠? 네. 오버하자면 여기서 저랑 악수. 악수도 안 돼요. 짧죠? 네. 이 느낌이. 네. 아까 우리는 어땠어요? 그렇지. 그렇죠.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됐었잖아. 여기서 공을 툭 때리는 거랑 쥐어 짜가지고 팍 때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상대방과 악수하기가 편해져야 됩니다. 백스윙을 딱 했을 때. 근데 우리는 머리 고정이라 이런 것 때문에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불편하게. 이렇게 악수하면 되는데. 오케이. 지금 그 느낌으로 몇 개 한번 쳐볼 수 있겠어요? 확실히 느낌이 좀 달랐죠? 그 훈련할 때. 드레스 너무 좋아졌어. 나이스. 중심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억지로 잡지 마세요, 중심. 아니, 스윙 너무 이뻐졌어. 오케이. 물론 지금 공은 안 맞았지만 어때요? 여기서부터 좀 벌써 달라지거든요? 네. 이봐, 이봐. 최소 2개월, 3개월짜리로 보는 훈련이에요. 네. 완전히 없어지려면. 스피드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 네. 스윙. 어때요?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죠. 일단 전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가 보이고요. 이미 밀고 나긴 끝난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둘 다 잘하는 부분은 볼반이 지금 리딩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둘 다 리딩을 잘 하고 레깅도 잘 끌려와서 공을 쳤어요. 딱 치고 나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는 그래도 좀 뭔가 못 나가는 느낌이 조금은 든다. 여기까지는 이제 패턴은 바꿨다는 거.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는 백 앞에 갖다 놓고 밥주걱으로 해도 돼요. 뭘로 하든지 그 좀 서로 좀 싱크를 잘 맞춰봐야 돼요. 오. 방금 엄청 좀 살살 친다는 느낌으로 쳤는데. 근데 스피드가 진짜 훨씬 많이 나오고 이젠 더 나가요. 지금은 물론 캐리는 좀 덜 나다는 거의 좀 더 나가잖아요. 이런 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스윙도 한번 쓰고 보면 일단 셋업 확실히 바뀌었고 습득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까는 밀고 나가면서 했는데 지금 안 밀니까 여기 회전도 잘 되죠. 무릎도 많이 얌전해졌죠. 버티는 게 많이 풀렸죠. 워낙 그 몸을 잘 쓰면서 연습하셔가지고 딱 싱크 맞으니까 바로 좋아지네. 피니시도 잘 넘어가고. 이야, 완전 달라졌는데요? 이제 진짜 좀 편한 것 같아요. 그쵸? 자, 내일 필드 왔다. 이제. 셔틀. 어우, 굿샷. 피니시가 그냥 잡히지 않아요? 네, 밸런스가. 좀 잡히는 그죠? 어우, 나이스. 그렇지. 어우. 막 티가. 오! 물론 이거는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갔지만 이게 찐이잖아요. 더 나왔죠, 지금. 10m가 더 나갔어요. 지금 스피드보다 훨씬 더 이런 공이 나왔다는 거는 서로 싱크가 맞았다는 거야. 내가 몸쓴 거랑 헤드가 체중 흐름이라든지 따다당 맞은 거야.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지금은 확실했다는 거지. 근데 기존에는 풍선에 실금이 하나 탁 새는 느낌으로 쳤던 거야. 빠르기만 하고 비껴 맞은 거야, 자꾸.
씩 맞은 거야. 지금은 더 느려졌는데 뻥 맞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오른쪽으로 아니고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못해도 한 7, 8m 더 갔다고. 내일 가서 이렇게 쳐도 돼요, 실제로. 아, 뭔가 수제자 삼고 싶어. 저도 너무 멀리 살아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제가 유튜브 보면서 아,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처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힘들죠, 그런 거 하기가. 헷. 이야, 완전히 바뀌었는데? 좋아요. 뭐죠? 이건 좀 똑바로 갔고. 똑바로도 갔고, 약간 좀 정타가 아니어서 그렇지, 다 이제 효율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방금 마지막 친 것도 다 똑같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한270 때리는 스피드로는 친 거예요. 근데 아까는 막 더 나오잖아요. 그 스피드보다 훨씬 더. 그거는 볼 스피드가 좋다는 거예요. 골프존 그 쳐보셨죠? 네. 거기 볼 스피드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많잖아요. 막 누가 70이네, 75네, 80이네. 그러니까 그 볼 스피드는 볼에 전달되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드 스피드는 헤드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둘이 딱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헤드 스피드만 빠른 거야. 그랬던 거예요. 네, 어. 좀 많이 잘 아시겠죠? 네. 고생했습니다.